그러니까 저도 이제 헬스를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진짜 몸이 진짜 너무 커지고 싶었는데 그 동네 헬스장 가면 승천이 형님 같은 분이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다 어떻게 저도 용인으로 이사하고 승천이 형님을 거의 이제 365일 헬스장에서 매일 거의 보신 것 같아요. 주말 빼고는. 그러다가 이제 승천이 형님 워낙 말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신 게 아니라 운동 강도 좀 줄이고 식사 양 좀 늘리고 몇 마디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 들어서서 몸이 너무 커지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커지고 싶었고 제가 원래 체중이 항상 83에서 계속 멈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승천이 형님이랑 1월부터 거의 반년을 운동하면서 식이요법이랑 운동량이랑 중량이랑 이제 이런 게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체중이 93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계속 90kg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라 설명을 잘 해주시지는 않아요. 승천이 형 옆에 있다 보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 왜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계심에도 항상 인성 좋다고 소문 많이 하시잖아요. 한 번 더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진짜 이렇게 거만이라던가 자만함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직도 본인은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 헬스라는 운동을 정말 이제 선수라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헬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됐고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 네, 지금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승철이 형을 거의 이제 2년 정도, 1년 반 이상 매일 헬스장에서 뵙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같이 운동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됐는데 정말 제가 여태까지 운동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승철이 형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트레이너분들만 제 옆에 6분 정도 계셨지만은 정말 승철이 형님 같은 인성과 이런 정말 한결같은 이런 이 운동의 열정 정말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꼭 이번 대회에서 정말 우승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진짜 간절하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다치게 큰일 난다 진짜 몸값 얼마지 가까이 가까이 좀 와주세요 어 네. 너무 가까이였다 너무 오케이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닫았지? 밑에 문 닫았겠지? 네. 던져도 되나 해서. 다섯, 일곱,
야, 나. 이거 팔꿈치 아래서 올려줘야지. 옆으로 잡고 밀어. 여기로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주라고. 어? 여기 지금 자꾸 내 팔꿈치에 네가 구부려. 네. 한 번 더 하실래요? 네. 마지막 세트 합시다. 네. 햇볕이 있다. 가슴 아니죠 이거. 벤치프레스 느낌.
음성도 되나요? 예. 아, 음성 나와요? 죽을게. 죽을 것 같아,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휴식인데.
이거. 여덟, 세, 아, 우, 세. 준비 정리. 둘, 셋, 일로 일로 고쳐도 넷,
자, 많이 봐. 많이 빼지 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겁게 하면 안 되더라고. 좀 적당한 무게로 해야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네.
세. 아이고. 저는 웃은 적이 없어요. 네.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셋.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끝났어. 네. 네. 이 구현호 선수하고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아는 사람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강남에서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체육관을 등록한 게 이제 더블케이즘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고 네, 구현호 선수가 와서 운동을 해서 이제 만나게 돼서 인사를 나누고 뭐 이렇게 같이 맨날 운동하면서 보면서 이제 좀 친해지게 돼서 운동도 한번 같이 해보자. 헬스장에서 만나서 네. 이게 해서 이제 관심사가 운동이라서 같으니까 네, 금방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냥 저는 이제 운동을 진짜 좋아하고 운동에만 100% 이제 자기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대부분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체육관에. 요즘 들어 더 없고. 다 뭐 자기 일 하면서 하거나 취미생활로 하거나 맨날 인스타 SNS에 운동 열심히 한다 뭐 최선을 다한다 떠드는 애들도 대부분 보면 다 놀고 놀기 바쁘고 운동할 때만 잠깐 그런 글이나 써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봐왔잖아요. 항상 운동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5개월 동안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시간도 항상 지키고 꼭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처음에는요 정말 죽도 상관없어요. 한 달, 두 달 정도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중량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도 승철이님 덕분에 이제 그 말하는 이제 헬린이들이 말하는 뭐 3대 중량 뭐 5개월 만에 거의 500을 넘겼고 중량을 정말 선생님 때문에 중량이랑 힘이랑 이제 식이요법이랑 정확하게 좀 많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 많은 지식을 저도 좀 이걸 좀만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만약에 진짜 한 4, 5년 전에만 승철이 형을 만나서 빨리 알았더라면 저도 선수로서 정말 더 피지크 선수 뭐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이런 마음을 잘 알게 된 게. 앞으로 이제 두 분 호흡 맞추시는 잘 되셨으니까 앞으로 두 분 활동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